이제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프고 병든 자들을 주님 친히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프고 병든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마켓도 같이 가야지. 왜 혼자? 네, 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제가 하길 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임 목사를 따라간 곳.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이제 이곳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 또 그들이 이제 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제 그들을 돌보면서 친구처럼 형제처럼 서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제 회복하고 자활할 때까지 함께 머물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How are you? 요즘 괜찮은데 무릎이 계속 이렇게 좀 아프고 통증이 있군요. 언제 우리 같이 저기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요즘에 다른 건 뭐 또 필요한 거 있어요? What do you need, okay? What do you need these days? 함께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이주민 성도. 그중 남성 성도들이 생활하는 센터입니다. 오일이 좀 없고. 잠깐만, 오일. 내가 좀 적을게. 뭐뭐 살 거 뭐 뭔지. 오일. 잠깐만, 오일. 식초 있고 오일만 없어요. 잠깐만. Actually, purified water, purify okay machine. Filter have to change. 그러니까 필터 교체 시기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기 해서 이거 필터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제 위생에 대한 부분이 쉼터에서 이제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서, 특히 이제 이렇게 식품 안전사고, 또 이게 당장 뭐 불 같은 거, 이제 지금도 여기 우리가 이런 게 달아놨지만 지금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이제 화재라든가 음식에 대한 또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가장 이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게 가장 이제 이런 안전사고에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단지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위생과 안전을 걱정하여 주기적으로 쉼터를 찾는 임 목사 부부. 이 방은 지금 우리 페루에서 온 사무엘 형제님이 나이가 올해 71세인데 지금 열흘 전에 자국으로 돌아갔어요. 만 7년 동안 이 방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복막투석하고 수술, 큰 수술 두 번 하고요. 그리고 건강이 이제 좀 좋아져서 이제 비행기도 탈 수 있어서 페루로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적십자병원에서 그분을 모셔왔는데 강제 퇴원당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 쉼터에서 이제 데려가질 않으니까, 모셔가질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복막투석에다가 이제 뭐 그 당시에 불법 체류했으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 공간은 이렇게 다른 쉼터에서 모시고 갈 수 없는 분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 방에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회복되어서 참 페루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참 은혜가 되죠. 이 방에서 정말 다시 살아날 줄 몰랐거든요. 정말
거의 막 여기 복막투석 그 수액 봉들 한 100개 정도 싸놨어요. 참 외롭게 지내셔서 우리 끝까지 우리가 돌보다가 회로 잘 돌아가셨습니다. 잘 돌아가서 지금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고 있지요. 참 은혜죠, 진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알고 믿기에 임기범 목사는 포기할 수 없었고 그 눈물의 기도는 역전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못할 거라 했던 사무엘. 그러나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살리셨듯 그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임기범 목사를 통해 예수님은 사무엘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 복음의 증거로 안전히 자국에 돌려보내셨습니다. 참 이것도 아픈 추억인데요. 저희가 4년 전에 우리 이제 제중교포 흔히 이제 뭐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9년 전에 교통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서 하다 안 되니까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잔 재산 다 이제 이 친구 치료하려고 다 쏟아붓고 누나만 두 분 있었는데 그러니까 돌 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 방에서 우리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교통사고로 말도 못하고 걷지는 못하니까 이 친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화장실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한 5년 차에 제가 뭐 모든 병원 다 찾아다니면서 데리고 찾아다니면서 수십 개 병원 갔거든요. 걷게 해보려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 막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모시고 와서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돌보고 또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참 귀한 공간입니다. 라스플레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으로 아프고 병든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친히 치유하실 특별히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도와의 다음 만남을 기약합니다. 내가 가더라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문자 주세요. Even though I live here, you, when you okay, think, okay, you text me.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처럼 임기범 목사를 통해 이 좁은 골목 안에서부터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바쁜 오전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교회. 사실 저희 이 교회가 일반적인 우리 한국인들 교회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노동자들 또 쉼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아픔이 많고 상처가 있고 또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제 목회 방법보다는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되고 또 이 땅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좀 위로의 말씀들 또 이렇게 아픔을 만져주는 말씀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렇게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 세상 살면서 힘들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가장 힘든 것은 이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정말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좀 힘이 되고 일어날 수 있는 뭔가 좀 이렇게 버팀목이 되려면 아시는 것처럼 더 많이 이제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지는 것은 한 사람의 희생만은 되지도 않고 목회자가 가장 먼저 본을 보이고 섬김의 삶을 보일 때 그들도 이제 그런 삶을 따라오고 그럼 그래서 그 안에서 그동안 지독하게 아픔과 상처를 얽힌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뭔가 이제는 자신들도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고 또 누군가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섬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분주한 정순덕 사모. 네, 우리 성도들이 옷을 이렇게 가져와서 아나바다 형식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판매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그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고 좋은 거를 이제 1,000원, 2,000원, 3,000원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받는 것에만 익숙하면 좀 제자 훈련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우리 계속 같이 신앙생활했다가 폐로 돌아가신 사무엘 형제님 하고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필리핀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지금 여기 나온 모든 수액금은 전액은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비하고 우리 페루에 돌아간 사무엘 형제님 선교비로 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삶이 꼭 필요하다는 임 목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필리핀과 페루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실 늘 사역의 어떤 계기를 생각할 때마다 아픈 가정, 가족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이제 우리 형제 중에 형님 한 분이 사실은 이주 노동자의 삶을 살으셨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참 상당히 그 우리 형님네 가정이 큰 아픔을 이제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늘 이제 가정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그렇게 시선이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늘 그들을 보면 형님의 어떤 아픈 과거가 생각나고 또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좀 뭔가 돕고 싶은 그런 감동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마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그들이 정말 이렇게 뭔가 서로 공감해 나가고 서로 마음이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느껴질 때 참 그때 되게 보람 있고 되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날 오후 이곳은 이주자 다문화 이주자 여성 쉼터예요.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오갈 데 없는 그리고 정말 이곳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한국에 사는 동안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건강도 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첫째는 이제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좀 하나님을 깊이 좀 만났으면 좋겠고, 예, 그런 거죠. 저희들이 이제 다 모든 비용은 이렇게 지원해줘서 돈 벌면 자립하는 데 우리는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용자 중심으로 이제 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자 가져와야지. 안 넣었다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을 안 받고 있어요. 일체 정부 지원을 안 받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정부 부처에 소속이 되면 그런 나름대로 좀 기계적이고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자비로 하기 때문에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돈 되는 것은 다 하거든요. 그래서 된장을 담아서 판다든가 뭐 헌옷을 저기 수입해서 판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된장을 담아서 이렇게 성도들이 좋은 열매가 되길 바라며 가장 좋은 콩으로 된장을 담근다는 임목사. 사실 다문화 가정이 상대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작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재정은 뭐 예, 정말 항상 빠듯합니다. 도울 사람은 이제 많이 이제 저희가 좀 알려져서 좀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많이 요청하는 데 반해서 재정이 늘 빠듯하고, 참 다문화 사회로 빨리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아직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진실로 진실로 바라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Truly, truly, I with please give your mercy.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그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진실로 너는 전신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 되게 하옵소서. 매주 토요일 아침 성도가 많진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타협할 수 없기에 목숨을 다해 지키는 기도의 시간. 어두워가던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기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안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 그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아멜리 어때요? 그 저기 많이 아팠잖아요. 괜찮아요? 아직 어제 네. 병원 또 다시 갔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나왔는데 네.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계속 아직도 피 나와요. 그래서 아 그러면 다른 병원 가봐야 네, 되는데? 큰 병원도, 네. 아 그러면 큰 병원에 가요. 암도 안 보이고 뭐 이상한 거 없는데?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내가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마음이 변했어요. 목사님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faith 많이 계속 거졌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우리 외국인 사람들 여기 있는 외국인 사람들은 잘 알아줘요. 그래서 계속 여기 교회에서 자주 와요. 1년 됐어요 여기.
원래 다른 교회 가는데 근데 여기가 제일 마음이 편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이다. 그 말씀은 내 신앙 고백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눈물 쏟고 돌아서서 이렇게 그럴 때 언제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이 힘이 되셨고 여전히 지금 막 내 정말 뭔가 나의 모든 삶이 지금과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늘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힘이 되셨다는 이 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루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할 때 아프고 병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좀 쉼을 얻고 치유가 되고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들. 그 또한 뭐 내 욕심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정말 아프고 병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주자들 가운데 우리한테 붙여주시기를. 저는 막 많은 사람보다 꼭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쉽게 거둘 수 없는 자들, 그들을 보내주시길 꼭 항상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날이 없기에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전히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와 이주민들에게 함께하시니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넘치도록 보내주시어 더 많은 도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